21번.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데, 자, 이것을 구하려면 x제곱 더 x제곱 분의 1은, 다시 변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, 그죠? 는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, x 플러스 x분의 1이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은 x 플러스 x분의 1에 관련된 거를 알 수가 없죠. 그죠? 알 수가 없는데, 여기서 구해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x를 양변에 나눠야 되는데, 양변에 x를 나눠야 됩니다. x를 나누는데 x가 0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. 자, 그래서 x에다 0을 넣어 볼게요. 그럼 좌변은 0, 0 넘으면 1 되죠? 그죠? 우변은 0인데 같지 않죠? 그렇기 때문에, 그래서, 요거, 표시. 그러므로, x는 0이 아니네요. x는 0이 아니므로, 그제서 양변을 x로 쭉 나누면 됩니다. 나누게 되면은, 1, 요거 x 되죠, 참? 처음 거는 x 되고, 그 다음 거는 1, 그 다음에는 x분의 1이 되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0은 x로 나누면 그대로 0이잖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양변을 x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이런 유의에서.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1은 1이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네요. 그죠? 1, 마이너스 3이 되고, 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.